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휴게소나 톨게이트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할까요? 그럼 휴게소 맛집 리스트 알죠? 영재 언니가 싹 다 개척해 놓은 거. 저도 어디 멀리 갈 때 근처 휴게소 맛집 이렇게 딱 치고 일부러 거기 들르거든요. 뭐 먹으려고? 소독소독 진짜 개맛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휴게소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휴게소 보통 고속도로 딱 한가운데 있잖아요. 안성 휴게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 후문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가 후문이고요. 네. 어? 차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네, 직원들 차. 다 직원들 차예요? 이제 과장님 여기 근처 사세요? 네. 그럼 근처 사시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이웨이 타고 이렇게 해서 아니요, 와요? 아니요. 요 길로 오는 거예요? 네. 그거 알아요? 센과 치히로에서 여기 지나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뭐 비슷한 거예요. 아, 뭐 델루나에 나왔던 그런 델루나 타방송사잖아요. 집이 가까운 분들은 자차나 셔틀버스를 타고 후문으로 다니시는 거죠. 엄청 먼 곳 사시는 분들은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출퇴근하시는 거고요. 그게요. 와, 여기 진짜 왜 이렇게 비밀 네. 통로가 많아? 선생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쉬는 방이에요. 요가 매트도 있고. 네. 요가 매트도 엄마 다리 밑에 있고, 엄마 등 있고. 그럼 기숙사 규율 같은 거 없어요? 뭐. 차감이 따로 있어요. 사감도 있어요? 네. 막 비용이 있어요? 그럼 기숙사 들어오는 게? 아니 없어요. 게? 없어요? 네. 살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먼 데서 오시는 분. 아니 여러분, 휴게소 기숙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휴게소 기숙사라 그래서 막 엄청 큰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기숙사가 2층에 있었어요. 우리가 휴게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그분들의 생활 공간도 있었던 거죠. 휴게소에 와보니까 그럼 톨게이트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 올라오는 길에 판교 톨게이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개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영업소 같은 경우는 네. 톨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해서 와야 되는데 출퇴근권이라고 나와요.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톨게이트 돈 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 이렇게. 그렇죠. 톨게이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셔틀버스나 기숙사는 없고 자차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뭐 여기까진 그래 그렇구나 이건데 진짜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톨게이트 부스 있죠? 막 돈 내는 거. 거기에 지하 통로가 있었어요. 지하 통로가 여기 있어요? 네네. 영업소 안에 있죠. 네. 오 마이 갓. 어머 선생님 나름 여기다가 인테리어 디자인도 해주셨네요 여기. 그렇죠. 적적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진짜예요 이거? 그냥 여기 위에 지금 차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오늘 여기 약간 그 영화 괴물 보셨어요? 괴물에서 괴물 봤죠? 여기 숨어 있고 막 숨어 있다가 막 활 탁 쓰고 이러잖아요. 여기 내려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밤에도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생각만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못 다녀요. 무서워서. 초록색 지나가면 봤더니 초록색 있잖아. 그쵸? 이게 계단이었던 거예요, 계단. 맞아요. 비 오면 네. 비 눈 이렇게 맞지 말라고 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짜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아, 횡단 금지되어 있네요? 건너가지 그렇죠. 말라고? 여기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건너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통로로 해서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머, 그러네. 위험하겠다. 네, 처음이 위험해요. 이렇게. 지하 통로에는 화장실 없어요? 없어요. 아, 영업소까지 가서 이렇게 뛰어서? 네. 우리 먼저 갈까요? 저기 맨 끝에 계시는 분은 화장실 갈 때 진짜 네, 급해요. 전력질주 하셔야겠네요. 맞아요. 제가 안성까지 찍고 온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들은 자차, 셔틀버스, 기숙사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한다. 톨게이트 직원들은 대부분 집에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이번에 톨게이트를 주제로 다루면서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톨게이트를 찾아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요금소 수납원분들의 직접 고용 이슈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현재 도로공사 내부가 좀 복잡한 상황인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 구멍을 뚫어놓는 걸까? 아니면 뚫려있나 일단 물어봐야겠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선생님한테 이따가 살 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조리할 때 떡을 일부러 구멍을 딱 뚫어놓는 건지 아니면 뚫린 떡을 사는 건지 궁금하잖아. 여기 왜 왔어요? 아, 맞아. 근데